근데 중요한 문제가 차가 없어요. 깨져있죠. 네. 이런 거 사진 꼭 찍어두셔야 될 거예요. 대리 소식으로 잠깐 말씀드리면 봄 대리 운전에 법인 창이 하나 생겼어요. 이건 또 뭐냐, 일군 법인들 있잖아요. 네, 그 코를 볼 수 있는 오더 창이에요. 외부에서 지금 이제 제휴 협력 맺어가지고 갖고 온 거라서 관리 비용 같은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봄 대리 소속이신 분은 하루 500원, 그다음에 건당으로 이제 또 가입을 할 수도 있는데 건당 가입하신 분들은 하루에 1000원 정도 비용이 발생합니다. 좀 법인 쪽 코를 좀 노리시는 분들 한번 이용해 보십시오. 저는 장비가 있어서 사지 못하는데 한번 이제 테스트로 비교를 해봤는데 콜이 조금 더 많기는 해요. 예. 뭐 아무래도 금액도 다르고, 그러니까 제가 탈 수 없는 콜이긴 하지만 그래도 뚜벅이 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승대리 정보소나 탁대리TV의 탁대리입니다. 자, 오늘은 4월 12일 수요일이고요. 저는 오늘도 출근했습니다. 오늘도 낮이네요. 나 햇빛이 쨍쨍하. 네, 지금 현재 시간은 11시입니다. 오, 바람이 많이 부네요. 낮에 이렇게 전동기를 탈 때는 단속이 많습니다. 경찰 조심하십시오. 자, 저는 지금 첫 콜 잡았습니다. 어우, 콜 진짜 없네요. 거의 1시간 정도를 살펴봤는데 갈만한 게 없어요. 네, 그래서 겨우겨우 잡은 게 뭐냐면 곤지암 갑니다. 곤지암. 네, 여러분 곤지암 뭐 아시겠죠? 광주 좀 지나서 있는 거예요. 네, 곤지암 갑니다. 금액은 45,000원이고요. 아, 뭐 잘 잡은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빠르게 곤지암을 갔다가 광주라서 거기 어차피 지하철 경강선이 있어가지고 네, 그거 따라서 이동을 하면 됩니다. 네, 지금 도착은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자, 간혹 가다가 차량들이 이렇게 사진 찍기가 좀 불편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바짝 붙어가지고 이런 경우는 여기 옆에 부분만 이상이 없는지를 체크를 먼저 하시고 바짝 붙어 있는 부분들 이렇게 있는 걸 억지로 이렇게 찍어서 하지 마시고 최대한 넓은 자리로 차를 이동시킨 다음에 사진이 좀 찍기 편한 자리로 최대한 이동을 시킨 다음에 그런 다음에 사진 찍으시면 됩니다. 더 빼주시지. 자, 아무튼 이거 또 촬영하고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이제 방금 차량 검수는 끝났는데 여러분한테 조금 알려드릴 사항이 있어서. 자, 보기에는 차가 되게 깨끗해요. 보면 큰 문제는 없거든요. 네, 꼼꼼하게 보셔야 돼요. 꼼꼼하게. 제가 꼼꼼하게 보는 부분 중에 하나가 뒤에 대리등. 네, 뒤에 후방등. 네, 요 등을 좀 꼼꼼히 보는 편인데 보시는 것처럼 이거 보면 딱 보면 어떻게 보면 지나갈 수 있거든요. 근데 잘 보시면 네, 깨져있죠. 네, 요런 거 사진 꼭 찍어두셔야 되고요. 다음에 잘 보면 미세하게나마 여기 찌그러진 것들이 보입니다. 잘 잡히려나 모르겠는데 여기 보이시죠? 네, 요런 거 보시면서 체크를 하셔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런 거 렌터카는 이게 아무나 막 타는 빌릴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에 사고가 났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전면도 이렇게 보이면 멀쩡하지만 자, 이 하부를 보시죠. 하부 보이시죠? 하부 긁힌 거. 네, 여기선 안 보이지만 여기선 보여요. 요런 거 다 체크해 놓으셔야 되고 여기도 똑같아요. 보이시죠? 하부가 이렇게 긁힌다는 거. 요런 거를 잘 잡아내셔야 됩니다. 요렇게 지금 요 차를 검수했을 때 제가 나온 것들이고 또 아셔야 되는 게 사이드 스텝. 예, 사이드 기스나 있죠. 이렇게 기스나 있는 부분들 요런 부분들을 잘 챙기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놓치는 거거든요. 급하니까 사진 다 찍고 그냥 대충 찍고 가는데 이 사진이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이 했냐 안 했냐를 판가름 하는 건데 가끔 그런 경우 있어요. 내가 못 찍었는데 상대방이 욕을 한다. 근데 정말 내가 한 건 아니다 라고 하면은 여러분 그거는 강력하게 대응하세요. 난 내가 한 적이 없다, 내가 했다는 뭐 증거를 내라,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하십시오. 그러면 지금도 여기 출발할 때 사진 촬영해 가셨거든요. 그분도 이제 증거를 대실 거예요. 내가 그랬다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안 그랬다라고 하면 억울하니까 그거는 강력하게 대응을 해야죠. 마냥 내가 했다는 이유만도 다 당하는 수는 없는 거니. 하지만 우리는 그런 사태를 좀 예방하기 위해서 미리 이렇게 다 체크를 하는 겁니다. 숨은
포인트들. 요것도 휠 보시면 휠도 다 이래요, 상태가. 네, 이런 거 그냥 뭐 알고 있겠지가 아니라 다 찍어 두시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억울하게 당하는 일이 없는 거죠. 이렇게 해도 또 어떻게든 뭐 잡아내려고 하는 놈들이 있어요. 그게 문제인 거죠. 자, 아무튼 저는 빠르게 곤지암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시 14분입니다 저는 여기 지금 곤지암 도착을 했거든요. 요 옆에가 바로 곤지암역입니다. 곤지암역. 그래서 여차하면 곤지암역에서 타고 나가도 되고, 아니다 싶으면 뭐 여기서 기다려보면 콜이 나올 수 있죠. 자, 요거 좀 하나 콜이 떠 있긴 한데 광주 도착이에요. 여기 저도 찍기인데 여기서 저는 가까워요. 여기서 수원 가는 거 35,000원인데 시간상 요거 잡고 수원 가서 인천 들어가는 거 하나 더 잡으면 오늘 마무리 될 것 같거든요. 요거 잡고 가보죠. 오늘 화요일이라서 콜도 없네요. 조용합니다. 저는 여기 가깝거든요. 제 옆이에요 이게. 10분? 15분 정도 걸리네요. 자전거도 못 타고. 네, 현재 시간 1시 39분입니다. 자, 여기 지금 도착은 했거든요, 차받으러. 근데 중요한 문제가 차가 없어요. 종종 이런 일이 있거든요. 네, 종종 이런 일이 발생하는데 상황이 뭐냐면 차가 아직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대리를 부른, 아니 그 탁송을 부른 거죠. 차가 4시 반에 온대요. 제가 여기서 4시 반까지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취소비 얘기해가지고 만 원은 계좌이체 받기를 하고, 그다음에 콜은 이제 취소시키고 나오는 길입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방향을 잃고 지금 여기서 방황한 게 생겼죠. 좋은 위치에서 더 안 좋은 위치로 지금 돌아왔거든요. 아, 미치겠네. 그러니까 약간 찝찝한 콜은 잡지 말아야 됩니다. 아, 더 좋은 콜들도 있었는데. 자, 일단은 뭐 상황이 이렇게 벌어진 건 어떡합니까? 여기서부터 해결책을 또 찾아야죠. 광주는 차량을 점검하는 동네가 꽤 많이 있어요, 광주 안에. 그래서 여기 안에서도 노려볼 만 하긴 한데 일단은 다시 곤지암으로 나가야겠네요. 네, 현재 시간 28분입니다 아, 한 콜 하나 잡았습니다. 자, 여기 바로 저 곤지암역에서 여기 분당경매장, 여기 광주 있죠. 분당경매장으로 가는 거 25,000원짜리 지금 콜 잡았습니다. 오늘 어제가 분당경매장 경매날이었어요. 그래서 분당경매날 다음날 콜들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니까 좀 콜이 좀 쌓여 있는데, 인천 뭐 송도 가는 거라든지 아니면 부천 가는 거, 개인적으로 저는 부천 가는 게 더 좋잖아요. 두 가지 중에 하나 콜을 하나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잡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아, 네, 현재 시간 3시입니다 여기는 분당경매장이에요. 분당경매장. 도착을 지금 했는데 콜이 좀 몇 개 있어요. 송도 가는 거가 좀 남아 있는데 저는 빠르게 송도를 한번 잡아오겠습니다. 일단은 서류를 반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안에 들어가서 서류 반납하고 콜 뭐 좀 보고 없으면 바로 송도 잡고 가겠습니다. 지금 상동이 하나 있는데 3만원이에요 송도가 45,000원이고 3만원에 갈 수는 없죠. 네, 일단 송도 45,000원짜리 잡고 저는 빠르게 빠져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바로 가시죠. 네, 현재 시간 4시 45분입니다. 저는 여기 지금 송도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는 수출 2단지고요. 수출 2단지는 이렇게 길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저기 앞에 보이세요, 사람들? 네, 기사님들. 다 이쪽으로 후문을 해서 송도 쪽으로 나갑니다. 다 일로 이렇게 통행로가 있어요. 이렇게 다니는 길. 저는 여기서 빠르게 이제 퇴근을 해가지고 집에서 좀 쉬고 2부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바퀴 돌았어요. 돌긴 도는데 취소도 한번 당하고 취소비 만 원 받았죠. 그래서 오늘 제가 오전에 생각한 목표는 달성했습니다. 이제 조금 퇴근 시간이 약간 오버를 하는 바람에 조금 더 쉬고 2부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2부에서 만나요. 네, 현재 시간 8시 40분입니다. 2부가 시작됐습니다. 오, 바람이 그냥 엄청나게 불어요. 네, 현재 시간 9시 2분입니다. 방금 콜을 하나 잡았습니다. 여기 저희 집 앞에서 떠가지고 돌아가는 길이고요. 네. 자, 분당 정자역 갑니다, 정자역. 금액은 4만원이고요. 이거 며칠 전에 제가 만났던 손님 같은데. 네, 현재 시간 10시 5분입니다. 저는 방금 정자역 도착을 했습니다. 아, 얼마 전에 여기 정자역 와가지고 제가 여기서 1시간 정도 죽은 기억이 납니다. 왜 죽었을까? 죽을 만한 동네는 아닌데 죽어버렸습니다. 굳이 따지고 보자면 너무 콜을 골라서 죽지 않았나. 아, 지금도 콜이 많습니다. 콜이 많고 이거 좋다. 일단 동탄 내려가는 거 한 4만원짜리 보이고요. 송도 가는 게 57,000원짜리 가 있어요. 이거 괜찮은데? 45,600포인트 이거 괜찮은데? 백현동 고민 안 하고 가격 좋은 거 가죠. 빠졌네요. 이거 금액이 한 번 더 오른다면 제가 한번 잡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 10시 16분입니다 방금 여기서 자배를 받았습니다. 자, 제가 지금 잡은 콜은 안산 고잔동이고요. 금액은 45,000원입니다 여기서 뭐 다른 콜들도 계속 올라오긴 하는데 문제는 동탄이나 이쪽 콜이에요. 동탄을 뭐 가도 된다 안 된다 뭐 가지 마라 이런 건 아닌데 좀 이어지는 콜을 좀 생각을 해보면 지금 안산 고잔동도 괜찮거든요. 안산 고잔에서
또 인천 들어가는 콜 3만원짜리 4만원짜리 뭐 35,000원 이런 것도 자꾸 넘어가면 되기 때문에 건너가기에 딱 좋은 코스인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시간 11시 11분입니다 자, 저는 지금 안산 지금 방금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콜이 인천 콜이 좀 이제 올라오는 시간대거든요. 그래서 인천 콜을 좀 노려볼 계획인데, 네, 현재 시간 11시 19분입니다 방금 콜을 잡았습니다. 아, 여기 인천 들어가는 콜이 놓쳤어요 제가 지금. 지금 그래서 바로 콜을 잡은 게 어디냐면 판교입니다. 판교 한 번 더 나갑니다. 아, 이거 네, 금액은 3만 400포인트, 4만 원이 조금 안 되네요. 여기 지금 콜이 없어요. 안산에 콜이 없고, 제가 아는 지금 해경에 있는데 해경에도 지금 콜이 없다고 합니다. 송도도 없고 인천도 없고 지금 전체적으로 콜이 없다고 해요. 판교도 없을 수 있거든요. 근데 뭔 정신으로 가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판교 잡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너무 조용해. 네, 현재 시간 12시 5분입니다 저는 판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가 판교역 바로 앞이네요. 자, 여기서 이제 저 집에 가야 되는데, 네, 아, 현재 시간 12시 15분입니다 자, 아, 인천 가야 되는데 자꾸 다른 거 줘요. 근데 이거 안 갈 수가 없고, 왜냐면 갔다가 위례인데, 위례 지금 3만원짜리 잡았거든요. 근데 위례 갔다가 위례에서 나오면 되거든요. 이거 운행시간이 짧아요. 15분 20분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괜찮고, 도착하면 가락동까지 좀 나오는데 한 15분 걸리니까, 또 나와도 아직 1시 전이라서 여러모로 괜찮을 것 같아요. 네, 현재 시간은 12시 40분입니다 저는 위례 지금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는 성남쪽 위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운정동하고 가락시장 쪽 앞쪽으로 갈 계획이고요. 네, 현재 시간 1시 10분입니다 여기가 가락동 동사무시장이거든요. 바로 옆에서 부천 콜이 떴습니다. 아, 기분 좋아요. 부천 역곡 갑니다. 역곡 금액이 네, 34,400포인트 32,000원, 4만원 넘어가네요. 자, 아우, 계속 줘가지고 왔는데, 그래도 인천 부천 콜이 나오는 동네로만 이렇게 콜을 줘가지고 잘 연결해서 온 것 같습니다. 시간 1시 58분입니다 여기는 역곡이고요. 지금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뭐 더 이상 역곡에서 콜이 있을까요? 뭐 여기서 인천 들어가는 콜 하나 정도 나올 수도 있지만, 일단은 저는 여기서 퇴근해야 됩니다. 제가 2시 전에는 들어가야 돼서 3시에는 잠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무조건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떻게 영상 잘 보셨나요? 낮에 탁송하고 저녁에 대리하는 탁대리의 인생, 오랜만에 복귀해서 두 번째 시간이었는데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랜만에 하니까 좀 어색하긴 한데, 그래도 조금씩 감은 돌아오는 것 같아요. 오늘은 그냥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 밤에 좀 많이 쌀쌀해요. 여기 안에 저도 쫓겨 있고 있는데, 핫팩, 집에 아직 남아있는 핫팩들이 있으면 다 하나씩 들고 나오십시오. 저 내일부터는 하나씩 들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춥네요, 추워. 감기 조심하시고요. 이럴 때 감기 걸리면 진짜 고생합니다. 몸 관리 꼭 잘하시고요. 자,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세요. 안녕. Calm down before you stress up the groove. The energy a little different when the blessings accrue. Hey, who you talking to? Just know I ain't no regular fool. Could be anything in the world, but I can never